네, 오늘 전문가들 대부분이 보합권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합권 4명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상승장 1명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KT 등 통신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ISIC의 안지영 팀장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며 SK D&D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상승장 예상하면서 정의주에 관심 갖고 있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DL 주목하고 있고요.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의 이호석 연구원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성광밴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두 분과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의 이호석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성웅 차장님, 또 하락을 했는데요. 어떻게 준비를 좀 하면 좋을까요? 우선 오늘 시장 같은 경우가 보합이라는 것보다도 어제 하락세가 나왔으니까 저가 매수도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어제 그 미국 시장이 그래도 장 낙폭을 좀 축소하는 모습 보였으니까 오늘 보합세라기보다는 좀 강보합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어떤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좀 많은데 아직까지 시장이 만만치는 않죠. 인플레나 이 경기 우려도 있긴 한데 특히 이제 마이크론이 실적은 괜찮았습니다. 예상보다 실적 좀 괜찮았는데 최초의 좀 가이던스 에 대한 향후의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좀 부정적으로 좀 언급을 하면서 시간으로 하락했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이 약간 제한적으로 시장을 좀 억누를 요소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시장이 어떤 뭐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 지표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긴 한데 이 반도체 업종에 따른 시장의 악영향 이 부분을 좀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 뭐 수출 6월 수출이나 또 중국의 뭐 제조업 PMI 지수 같은 이 경제 지표 발표에 따라서 이 결과에 또 어떤 코멘트, 특히 이제 언론 쪽에서의 코멘트가 어떤 시장에 대한 부분에 좀 자극할 가능성도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챙겨야 될 게 굉장히 좀 많은데 뭔가 하나 좀 그 긍정적인 이슈로 인해서 지수가 어떤 좀 방향성을 좀 우상향으로 잡는 그 이슈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어떤 지금 현재 본다고 하면은 적극적인 매매 전략은 힘들죠. 많이 좀 올해 상반기 때 굉장히 좀 힘들었고 올해 좀 하반기 첫 장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선 개별 종목 장세라기보다도 지금 현재는 제가 그 시장과 시장에서 위험이 있는 그런 리스크가 최대 경감되는 그런 종목과 업종을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기관 특히 외국인들의 수급보다도 좀 수급이 좀 적극적으로 몰려 있는 어떤 그런 쪽에서의 종목을 찾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이 경기 방어적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통신 또 이제 뭐 헬스케어 이런 또 음식료 이런 기업들에 대한 종목과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일단 오늘 장 강보합세를 예상을 해 주시면서 경기 방어주, 통신과 헬스케어 업종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다음은 이호석 연구원님, 오늘 장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코스피 어제 이제 그저께죠. 2400포인트 아래로 내려왔고 어제도 하락세 그리고 이제 2400포인트를 2300포인트 이제 지지 여부가 조금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중립을 예상했기 때문에 2300포인트가 깨지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요. 어찌됐건 간에 2300포인트라는 것이 또 심리적인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빠진다면은 이제 하락 추세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이제 지금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원달러 환율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1300원 넘어가는 부분도 있었는데 1300원 넘어간 시기가 이제 그렇게 2000년대 이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오히려 이런 부분이 생기면
많은 분들 일각에서는 이제 높은 환율 때문에 뭐 증시 이제 중시에서 저가매수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도 있긴 한데요. 뭐 이 부분은 실제로 이제 외국인들 그 누적 순매수 추이를 좀 살펴보게 되면 절대적으로 환율 수준보다는 이제 환율 추세가 이제 상승해서 하락으로 바뀌는 구간에서 매도세에서 매수세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조금 아직까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 이제 환율이 1,300원대였던 때가 닷컴 버블이라든지 뭐 금융위기 때가 이제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외 매크로 환경이 좋지 못한 시기인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대외 매크로 환경이 좋지 못한 시기에서 굳이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이제 국내 증시에 투자를 할 것인가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돌아올 때까지 시차가 더 걸릴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면 저희는 지금부터 그 기관들의 수급 흐름을 조금 더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6월 중순 이후로는 뭐 임금이라든지 원재료비 원가 상승 때문에 원가 상승과 같은 비용 상승 때문에 이제 컨센서스를 하향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구간에서 이제 EPS가 꾸준히 상승하는 저평가 종목 기관들이 흐름을 이제 주도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면 그런 종목군에 있어서는 뭐 접근해 보는 것이 충분히 뭐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개별적인 이슈들도 관심을 좀 가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가장 뭐 대표적인 것이 뭐 건설 관련주일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뭐 국토부에서 부동산 규제 지역 해제 여부 검토한다라고 해서 어제 건설 관련주, 특히 중소형 건설 관련주들 출시세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결국은 원전도 마찬가지고 건설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정책적인 수혜가 있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 이제 뭐 수혜보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세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원숭이 투창 같은 경우가 이제 아동이나 임신부까지 이제 감염도 확산이 된다고 하면서 WHO에서 긴급 비대위 재소집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원래 한 3주 정도 더 지켜보고 이제 감염병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뭐 긴급 비대위 재소집 이야기도 나오는 걸로 보았을 때 원숭이 투창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뭐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차원에서는 한번 지켜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건설 관련주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원숭이 투창주도 관심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이제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차장님. 네, 제가 앞서서 이제 경기 방어주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 안에서 대표적인 통신 업종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KT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또 외국인들의 계속되는 이 매수가 지금 이어지고 있죠. 뭐 주가는 뭐 그렇게 상승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어느 정도 수급적인 면에서 좀 탄탄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현재 뭐 KT 같은 경우에 2분기 실적은 뭐 1분기만큼은 나올 가능성이 좀 적지만 그래도 뭐 작년 대비해서 8에서 한 10% 정도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현재 연결 영업을 봤을 때도 5,150억 이상은 가능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현재 이동전화 어떤 매출액 성장 추세는 저는 아직까지도 유효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하지만 지금 뭐 KT가 이 폭발적으로 어떤 실적에 늘려면은 요즘 뭐 5G 이 가입자에 대한 이 순증폭이 좀 더 늘어나야 이 KT의 어떤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반등을 좀 크게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주가가 생각보다 지금 현재 이런 좀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살짝 낮추는 부분에 먼저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KT 같은 경우에 뭐 조직 개편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물적 분할이나 부분에 있어서 이 시장에서의 좀 평가가 좋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업 조직에 대한 개편에 대한 이 효과는 분명히 하반기 연말에 가서는 발휘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KT 어떤 통신 업종 안에서 물론 이제 SK텔레콤, LG유플러스 저는 지금 모든 업종과 종목을 통틀어서도 이 대안주로도 충분히 들어갈 만하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사업성과 어떤 외국인 수급을 본다고 한다면 KT가 좀 적정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KT 등 통신주 관심 가질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다음은 이호석 연구원님. 네, 저는 소광밴드입니다. 올해 이제 LNG 시장 같은 경우가 강세를 띌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LNG 시장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후에 이제 그 EU가 이제 러시아산 그 천연가스를 좀 수입을 줄인다라고 해서 이제 뭐 시장에서 좀 부각받긴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2017년 이후부터는 구조적으로 LNG선에 대한 수요가 좀 많아지는 시점이었습니다. 중국이 이제 석탄 난방 규제를 했었고요. 결국에 이제 중국의 LNG 수입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뭐 그런 부분이 바로 벌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거기서 플러스 알파 되는 이제 유럽의 이제 규제까지 유럽의 이제 변화까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LNG 수요 자체가 굉장히 더 커질 것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EU 집행위원회가 올해 말까지 해서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줄이겠다. 그리고 2030년까지는 0을 달성하겠다라는 계획까지도 밝혔었거든요. 결국은 이제 러시아 가스를 수입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카타르, 이집트 같은 국가들로부터 LNG 수입을 늘려야 되고 이제 미국의 이제 LNG 프로젝트 착공도 빨라지는 뭐 이런 상황들로 보았을 때 앞으로 이제 LNG 시장 강세에 대한 수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광밴드는 저희가 피팅이라고 부르는 관이음새 관련주고요. 관이음새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LNG 선박을 생산하게 되면은 이제 척당 한 6억 원 정도 피팅 발주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난해 3분기부터 수주액이 500억 정도 넘어서기 시작했고 이번 1분기에 802억 정도 기록을 했는데요. 분기 수주가 800억 넘었던 것은 2013년에 이제 2013년 4분기에 812억 넘은 이후로 처음이거든요.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이어진다라고 하면 올 한 해 동안 실적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올 연간으로 봤을 때 매출액이 한 1,800억 정도 해서 전년 대비 34%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이익이 117억으로 적자였던 것이 흑자 전환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 한 해 동안 뭐 실적 부분에서 그리고 지금 추세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라서 오늘 이제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LNG 시장 강세에 수혜가 예상되는 성광밴드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